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7장 산상설교 마지막 장인데요. 말씀 통하여 받겨납니다. 참 놀라운 말씀. 비판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 받지 않은 정죄하지 말아라. 너희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고 너희 정죄는 그 정죄함으로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내 눈속에 대들보가 있는데 어찌 이웃의 눈속에는 티를 뺀다고 하느냐? 먼저 내 눈속에는 대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이웃의 눈속에는 티를 빼리라. 이런 말씀들. 그다음에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돌이켜서 너를 해칠까 염려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고 빵을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이죠. 그리고 대접받고 싶은 분들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대접받고 싶은 분들은 대접하라. Treat others as you want to be treated. Do to others as you want to be done by others. 황금률, 골든룰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관계에서는 대접받고 싶어 대접하라. 역지사지. 예죠. 인간관계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고 보니까 6장은 대신관계, 하나님의 관계. 은밀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라. 하나님께 봉을 쌓도록 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나라 일 먼저 구하라. 이런 게좀 어렵다고 할까요? 근데 우선 하여튼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바로되면은 대인관계, 이웃의 관계도 바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지사지 이 얘기야 꼭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고. 우리 동양 사람들 일반적으로 다 역지사지 다뭐그 들으면서 자라다녀. 서양 사람들도 그런 속담이 있는 것 같아요. 야, 다른 사람 그 신을 신어보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입장이 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을 신은 입장에서 다른 사람 입장이 돼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라. 뭐 좋은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골든 룰이라고 하는데 일찍이 동양에서도 공자, 야뭐너 싫어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너한테 하는 거 싫어하는 거넌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아라. 이게 논어에 나오죠. 그래서 이게 실버 룰.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이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면, 야, 너한테, 너가 싫어하는 거 다른 사람, 싫어하는 일 다른 사람 하지 말아라. 이건 소극적으로 역지사지의 그 룰을 얘기한 거다. 그러잖아요. 참, 대인관계에서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고, 싫어하는 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출발이 그렇잖아요. 비판. 다른 사람한테 비판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정죄, 다른 사람이 막그 정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그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누구 비판하면 그 사람도 비판하고, 정죄하면 정죄받고,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리라. 이런 그 깊은 그 인간성의 문제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웃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다뭐 핑계 없는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형편과 처지, 자라온 소질과 환경,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존재하는 건데, 그거 뭐 비판한다고, 정죄한다고, 뭐, 절대로 안 나아집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우리, 인생이란 이런 거고, 하나님, 세계, 우주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그 접근 방법이 참 좋다고 할까요? 기독교 사람들이 대뜸 하여튼 뭐 죄인인 걸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서 죄를 씻으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반발심이 나오는 대부분이잖아요. 그 불교에서는 야 우리 인생들이 다 이렇게 불쌍하게 비참하게 번뇌 가운데 사는 이유는 다그 무지, 이 무명, 잘 모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무지와 무명을 깨고 깨달음의 경지에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데, 이건 접근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뭐 대뜸 뭐 이렇게 무조건 뭐 나잘났고 너못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시작하면은 금방 그래 너 잘났다 나 못났다 진짜 너 잘난 한번 보자 뭐 이렇게 상대방이 또 접근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지 말고 다 긍휼의 견자가 복이 있으니 긍휼의 견 받을 것이다.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대자 대비 동체 대비 이런 그 차원에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차원에서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삼라만상 천지 만물 인생들을 하나님 다한 분으로부터 왔으니 동체 서로 대자 대비의 마음으로 대한 인간관계는 그렇게 대하는 게참그 불교적으로 접근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접받고 싶은데 대접하라. 비판 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정말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게참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칭찬하면 다른 사람 칭찬. 가는 말이 과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러잖아요. 참, 그 너무 당연한 이치인데, 사람들이 막 여기서 정치 이런 하는 사람들 보면 막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되면 비판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막 이렇게 보면서, 여니, 야니, 뭐, 좌니, 우니, 이런 데 속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적이어가지고, 상대방과 비판하는데, 날 밤새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이게 우리 정치가 후진적인 게 빨리 선진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뭐, 그 정치, 뭐, 누가 하나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가와 국민의 수준에 맞는 뭐, 그 펼쳐지는 건데, 하여튼 뭐 어느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너무 거기에 골몰하거나 뭐 빠지는 거 그거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뒤에서 이렇게 겸손히 그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이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이웃들 잘 돌보고 이게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건안 하고 정작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막, 남이 잘못하는 것만 막 비판하고, 그러는 게 뭐예요? 지 눈속에 대들보가 있는데, 티를 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정말, 우리나라 옛날 얘기도,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뭐 나무를 한다. 딱 맞는 얘기. 절대 뭐,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먼저 대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이웃의 눈속에 티를 밝혀보고 빼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런 그런
문제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무지하고 어둡기 때문에 무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원인이 기독교에서는 이제 원죄라고 얘기하는 건데 맞는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접근 겸손한 접근 방법이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이 놀라운 그 조물주 창조주의 사랑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그 따져보고 믿을 만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다고 할까요? 여하튼 그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막그 입에 거품 물고 막그 달려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막 지하철역에서 막그 예수 천당 막 불신 지옥 하니까 막 스타트가 막 달려와가지고 야너 조용히 해. 그래도 거기다 대고 막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니까 막 싸움이 나가지고 난장판이 돼버리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여튼 그 우리 스님께서도 야 너희들 복음을 전한다 핍박이라면 피하라 그랬잖아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달라 이거 피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들어 싸워라. 악한 자와 맞서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래서 야 그런 사람들 좋은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줘서 돼지가 오히려 막 달려들어가지고 거꾸로 너를 뭐 해칠까 염려하라 뭐 그런 말씀도 우리가 귀담아서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니라. 이런 그 인간관계랄까요? 이런 복잡한 문제들 해답을 하나님께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이것저것 하여튼 뭐 필요한 게 많잖아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나 천국 문을 두드리라 천국 문이 열 것이다. 아멘이죠. 이런 건안 하고 맨날 뭐그 싸움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 그리스도인이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희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는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줄줄 알거든 하물며 최고 좋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게 마태복음 누가 보면 뭐라 했어요 똑같은 흐름인데 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이죠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 받고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것을 깨닫고 그 지혜의 성령님 오셔서 뭐든 정말로 효과적으로 일을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자꾸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자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아멘이죠. 야고보서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성령의 지혜 최고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먼저 기도하고 인간관계도 펼친다고 할까요? 어떻게 펼쳐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아멘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장 후반부에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문은 좁고 길이 험해서 찾는 데가 적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쉬워서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그 우리 나 잘났다 너 못났다 하기는 쉬워요, 그죠? 그렇게 막 사람들이 살아간다 말이에요. 그거는 멸망의 길이다. 좁은 문늘 자기를 낮추고 이웃을 높이고 그러면서 기도해서 진리를 지혜를 구해서 진리와 함께 지혜롭게 펼치는 그와 같은 빛된 삶, 아멘이죠. 선한 삶, 선한 삶이란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고 아멘이죠.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유명한 말씀 지난번에 몇 가지 정리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야, 내 눈속에 타들 뻐가 있는데 이웃의 눈속에 티를 뺀다 그러냐?
그것도 주님 말씀, 세상 속다 아는 말씀. 또 세포도들은 세부대에 나가야 된다. 세상 속다 아는 말씀. 참 그, 주님 말씀, 우리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이것도 다 알잖아요. 하여튼, 자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존심, 자만심, 교만, 이런 걸 자꾸 부정하고, 자아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로 사신 것이다. 예수로 내 인격을 본받는, 예수로 내 인격, 최고의 인격 뭐예요? 우리 문제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신 희생의 인격. 선하다는 거지. 희생하는 걸 이게 선한 거예요. 눈꼽만큼 희생 안 하면서 내 선하다? 너 절대 자꾸 희생해야 돼. 베풀고 주고 기도해 주고 아멘이죠. 자꾸 그래서 고차원적으로 고수의 세계에서 이렇게 선을 행한다고 할까요? 저차원적으로 하수처럼 자꾸 뭐 믿어라 뭐 이래서는 뭐 되겠습니까? 자꾸 빛이 되고 좀 살맛나게 만들어주면서 기독교 믿으니까 살맛나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고수의 세계, 고차원적인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야, 너희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겉으로는 말은 막 번들하게 하는데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아이고, 교회 한다고 하면서 예수 팔아서 맨날 헌금만 받아가지고 뒤에 꼽을 친다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느냐? 그 지혜가 뭐냐?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 사람이,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는 말 계속 범사에 감사하는 선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닐까요? 그 사람이 자존심 교만 다 버리고 겸손하게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과 함께 그런 지도자와 함께 할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맨날 막 목에다 힘주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가만 보면 별로 행복하게 못 산다 안 살고 있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야 된다고 할까요? 그래야 나도 행복해지는 거 아닐까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야, 당연한 말씀, 야,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 맺는 거고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 맺는 거 아니겠어? 나쁜 열매 맺는 나쁜 마다 찍혀 불에 던질 거야, 지옥에 갈 거야. 그 나쁜 열매 맺는 나쁜 나무와 같은 지도자들과 함께 하지 마라. 정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얼굴에 뭐가 드러난다는 얘기가, 그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사나운 것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지혜는 그 사람 얼굴에 빛나게 해준다.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굴이 뭐 사납게 생긴 사람들. 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여하튼 뭐,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이 정말 선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사람들을 행복해 주면서 지도 행복하게 사는가? 얼굴에 어느 정도 남은 거 아닐까요? 여하튼 뭐, 정말, 선한 사람,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 들과 함께하는, 교회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낮은 마음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막 그, 기쁨이 가득한 교회. 정말 그 낮은 마음 하나교회. 그좀 감사하는 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낮은 마음 하나교회 만난 게 참, 저는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긴 한데, 아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알수 있어요? 좋은 얘기하면 아멘을 받아들이고, 즐거운 얘기하면, 함께 웃고, 그러는, 수준 높은 우리 낮은 마음 하나교회, 방배 하나교회 성도님들 참 너무 참 수준이 높고, 참, 기쁘고 즐거워요. 여하튼 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야, 그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야, 나사로 주여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야. 당연한 말씀 아닐까요? 주여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뭐, 믿는다, 믿습니다,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뭐예요? 산상설교에 나온 말씀들이죠. 아, 그대로 예수님 뜻이 하나님의 최고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의 핵심이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그대로 살때 실천해봐요. 그러면 금방 마음에 천국이 임하죠. 성령이 오시고 막 그, 아, 그, 사랑 깊은 평화가 가득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 그, 뭐, 주야주야 하면서 그, 실천 안 한다. 아, 우리 주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여기저기 나오죠. 다른 복음서에도 누가 내 형제 자매의 모친이뇨?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의 모친이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예? 그 행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순종 실천.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가족 친지 됐을 때그 사람 천국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행하는 거 없다. 그럼 이거는 땡이에요. 소용없어요. 심지어는 막그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막 기적과 이사를 행하니까 우쭐해져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막그아막그 이런 그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사를 보면 많이 있어요. 완전히 그래 가지고 막그 가스라이팅 해 가지고 성도들을 막그 뭐랄까요? 노략질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천국에 갔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제가 이것다고 저것다고 그랬는데요. 그럴 때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야, 난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바깥으로 쫓겨 슬픔을 일가했으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절대로 순종 실천하는 게 최우선이다. 신앙생활의 50%는 순종 실천. 믿는 거 가운데 이제 죄 용서 십자가 사랑 믿는 거 10%. 구하라 주시라 성령 부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 40%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 결론적으로 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장사 하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집을 반석위에 지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주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은 살아갈 때 이제 비가 안 내리겠습니까? 바람이 안 불겠습니까? 장수가 비는 위에서 바람은 옆에서 그 장수는 바닥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부닥친단 말이에요. 살면서 그런 문제가 부닥칠 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집이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집이 천국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셨으니 이런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겠지. 아멘. 이전에 나를 놓아주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당할 때에 도소서 밤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이전에 나를 놓아주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아멘.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뭐 말만 한 사람들은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배신교 종교개혁하면서 믿음을 너무 강조하고 순종을 덜 강조해가지고 어리석은 성도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이거 유감입니다. 지금이라도 21세기를 맞아서 주님의 참뜻, 중요한 뜻은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 주님 말씀대로 살때 주님 기뻐하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딸이다 칭찬하시고 위로부터 칭찬이 임하고 위로부터 성령이 임해서 천국을 앞당겨 사는 가운데 천국을 앞당겨 살면 아이고 이 세상 뭐 대통령도 빠이빠이 별로 아니다 대법원장도 아무것도 아니다 푸틴이 요새 뭐 누가 반란해가지고 코가 석자가 됐잖아요 아무것도 아니 이 세상에서 뭐잘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과 연합한 삶, 예수님을 가까이하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삶, 이 최고 귀하고 복된 삶이다.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삶은 예수님과 친한 삶이다. 알미죠? 아멘이죠? 늘 예수님과 친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연구하고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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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